지방 소멸 위기 속에 한때는 붐볐던 버스 터미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를 대체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말 그대로 발이 묶일 처지에 놓였는데요. 존폐 위기에 놓인 충북 시골 지역 시외버스 터미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무슨 일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한성원, 윤소영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괴산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사람이 붐벼야 할 오후 시간대지만 대합실 내부는 썰렁합니다. 터미널 배차 시간표는 흰색 종이로 가려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현재 이곳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단 3개뿐. 갈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청주뿐입니다. 4년 전만 해도 경기도와 경북 지역 등 6개 노선이 있었지만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이용객도 줄며 노선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3, 400명 이렇게 평일. 그리고 지금은 버스 타는 사람이 극히 줄고. 이용객이 줄고 덩달아 노선이 줄면서 지난해에만 괴산 터미널은 2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라도 영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적금 들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지금 쓰고는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생각이. 기차역도 없는 괴산에서 불편은 오롯이 버스 이용객들의 몫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아마 저쪽에 버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타고 음성이나 뭐 다른 데 가서 거기서 그 시외버스를 타야 하지 않을까. 40여 년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괴산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직영 전환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막대한 예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많겠죠. 아주 많겠죠. 국가적인 뭐 공모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방향이 있고. 전국 버스터미널 296곳 가운데 최근 6년간 폐업한 버스터미널은 모두 30곳. 이동권은 주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운행 노선은 동서울, 충주 등 5곳으로 괴산보다 인구가 1만 명가량 적지만 노선 자체는 2곳 더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터미널 옆 국내 최대 민물고기 수족관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의 연평균 관람객은 30만 명. 관람객 상당수가 터미널을 이용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굉장히 주차난이나 교통 정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겪지 않고도 아쿠아리움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단양 시외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터미널에서 아쿠아리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주시설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상 터미널 입점업체를 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류창고나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업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크지 않은 인구 소멸 지역의 터미널은 세심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유치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운송 플랫폼에서 방문객 유치를 위한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거죠. 사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시골 지역 버스 터미널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자치단체의 맞춤형 사업 개발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